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한번 예, 질문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위쪽에서 확실히 손을 좀 많이 들어주시네요.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예,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두 분이 좀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 1층에 이제 예, 카메라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위에 이제 계시는군요. 네. 자, 저 잠깐 자, 옆으로도 빼서 마이크 잡으셨습니까? 네네. 네, 우선 데뷔하신 거 무척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데뷔 앨범이 선주문만 45만 장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저 앞서 솔로 데뷔를 했던 타 아이돌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는데 그 이 정도의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음반 대박은 확정이 됐는데 음원 성적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도 답변 같이 해주시고요. 또 앞서 강다혜 씨가 좀 미뤄진 데뷔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선주문부터 정말 엄청난 예, 폭발적인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좀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질문해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양이었고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제가 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백기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제가 거의 소식이 없이 지내다 보니 근데 또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저를 기다렸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리고 앨범이 이렇게 많이 사주신 그 숫자보다는 뭔가 그런 마음에 더 감동을 먹어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원에 대해서도 제가 컬러미란 앨범은 팬분들을 위해서 얼른 준비한 앨범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시간에 쫓기면서 좀 더 음악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정규를 발매할 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서 발매한 앨범이기 때문에 제 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일단 저에 대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공백기 동안의 기간은 주로 제가 그동안 원어원을 활동을 하면서 뵙지 못했던 가족분들과 그리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고민을 상담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많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의 좀 뜻깊은 시간을 네, 맞습니다. 예, 보낼 수 있었군요. 예, 뒤에 우리 기자님도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저는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뭔가 그룹 활동하다가 솔로 활동을 하면 그 무대에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수는 그룹에서 솔로를 변신할 때 내가 어느 타이밍에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솔로 활동하면서 뭐 겪은 문제점이나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마음고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Mnet, M 카운트다운을 비롯해서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 음악 방송 출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연예인이 뭔가 소속사 분쟁을 겪은 다음에 특히 가수의 경우에는 뭔가 방송 출연에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 소속사와 분쟁 다음에 뭐 특정 계열 채널에서 뭔가 강다니엘 씨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팬들은 뭔가 이유 없는 출연 금지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 이러한 일도 아니고 브이라이브 등 이제 활로가 많긴 한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그룹에서 솔로로 된 차이점은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원어원의 멤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소식을 알려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며칠 전에 진영이가 쇼케이스를 가진 것도 유심히 지켜봤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도 또 한 번 놀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뭐 하나 모자랐던 점들을 매번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무대에서 실수한 점들 아니면 또는 제가 실력적으로 춤이나 뭐 노래나 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라는 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뭔가 11명이란 이런 형제 같은 사람들과 아니면 이제 홀로 남겨진 그런 강다니의 모습이랑은 외관적으로 당연히 뭔가 비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이제 제가 헤쳐나갈 문제이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예능이나 음방 출연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앨범 작업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매니지먼트 팀과 그리고 방송사와의 협의할 시간도 되게 상당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고요. 계약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뭐 아직도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또 명확하게 또 얘기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멋진 활동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1층에 계신 분들도 예, 이쪽 안에서 계시네요. 네. 예, 발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작사를 참여하시면서 좀 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작사하셨던 가사들의 좀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사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것들에서 영감을 얻으셨는지 어떠한 모습들을 떠올리셨는지 궁금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팬들에게 그동안 많은 응원이랑 격려 이런 것들을 받으셨는데 혹시 뭐 작사하시면서 아니면 평소에 기억나시는 것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었죠?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뭔가 작사라는 거 자체가 되게 저는 어렵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노래라는 그런 도화지 위에 그리고 이제 글자라는 잘 어울리게 시라는 거를 이제 음악에 맞춰서 표현하게 된다면 그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를 쓰는 게 작사라는 일인데 주로 영감을 많이 얻었던 거는 의외로 제가 영화 같은 거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이전부터 제가 101 활동할 때 카페에서 편지라던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많이 힘이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쓴 트랙이 아이오프라는 다섯 번째 트랙이고요. 아이오프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제가 바라는 것들, 제가 희망하는 것들을 이제 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팬분들도 저랑 저의 그 긴 공백기 동안에 기다리시느라 솔직히 많이 힘드시고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작사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아직 병아리 작사가이기다 보니까 뭔가 선배님들의 노래 가사를 보고 영감을 많이 얻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이제 디바인 채널 그리고 따마 형님 그리고 플로우 작곡가님들의 그런 의견에도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야,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중간에서 실은 질문도 좀 다시 좀 제가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워낙에 기자님들의 질문을 네, 우리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또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위에 우리 두 기자님이 차례차례 소화를 들어주셨는데 한 번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과 연관돼 있는데 아까 향후 활동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음악 방송이나 팬미팅, 콘서트 등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없는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해주세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니지먼트 팀과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회사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오는데 공연 부분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 쪽은 아직 협의 중이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팬미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라인업이 올라온 게 홍콩과 그리고 싱가포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뒤에 계신 분은? 네, 솔로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직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앨범을 내셨는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뭐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법적 대응 내용 중에 LA 멘터가 제3자에게 권리 양동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직접 의견 나온 게 없어서 뭐 본인이 직접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3자에게 권리 양도를 했다는 그 문항을 모르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법적 답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죄송합니다.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활동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듣고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을 팬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네. 네. 제가 지금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질문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읽어버렸네요. 네, 그 질문을 여쭤보신 거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법적 분쟁 문제를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티스트의 입장이고 오늘은 또 새로운 앨범에 대한 이제 쇼케이스 자리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짜 법원 구인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도 예, 이 앞자리에도 예, 두 분이 계신데 예, 바로 옆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뒤 손들어 주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새로운 소속사를 만드셨잖아요. 혹시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분도 영입해가지고 함께 활동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이제 오늘 솔로 아티스트로서 첫 발 내디디셨는데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아티스트로서 강다니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훨씬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서 제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주시지만 아직까지 다른 아티스트 분들을 영입하거나 할 여유가 뭔가 없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한다기보다는 저의 꿈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 강다니엘로서의 꿈은 뭔가 되게 저를 생각하신다면 희망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저로 인해서 제 노래나 제 무대의 그런 이상으로 뭔가 그래 다니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그런 느낌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네, 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다니엘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희 딱 예, 한 분의 질문. 아까 오늘 뭐 앨범 얘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앨범 관련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강다니엘 씨가 솔로 데뷔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예를 들면 워너원 씨로 따지면 에너제틱 같은 굉장히 강렬한 그런 댄스 퍼포먼스나 혹은 뭐 저음의 랩 같은 걸 사실 많이 상상을 했는데 오늘 뭐 두 무대를 뭐 물론 티저로 봤지만 무대를 봐서는 굉장히 좀 그루브하고 좀 밝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통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예전의 이미지는 뭐 본인이 어쨌든 앨범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모습을 고민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하다 보니 이런 게 된 거고 다음에도 뭘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정도의 입장이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래 자체도 약간 랩이 강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보컬적인 준비나 뭐 어떤 앨범 준비하면서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드립니다. 저도 앨범을 준비할 때 제 자신에게 기자님과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뭔가 내가 101을 할 때 101의 멤버로서의 이미지나 그런 걸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나 혼자 무대에 설 때를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강렬한 퍼포먼스나 그런 것도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팬분들이 한 번도 보시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제 목표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오늘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수록곡 1번 곡과 그리고 4번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앨범 준비를 하면서 보컬적인 부분을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게 되었어요. 왜냐면 랩곡이나 아니면 곡 한 곡을 통째로 랩을 하거나 아니면 벌스 중간중간에 랩을 한다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뭔가 제가 좀 더 준비한,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있을 준비가 된 장점을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곡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제 자신도 밤낮 없이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만나본 두 곡의 무대에서는 약간의 그루브가 좀 강조됐습니다만 강렬한 댄스곡도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6시에 음원 공개가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손을 들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로 시작하는 강다니엘 오늘로 정말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이제 서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뭔가 이렇게 다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뜨거운 관심을 주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기대와 이런 관심이 정말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 부담을 설렘으로 바꾸어서 좀 더 좋은 음악을 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 강다니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니엘 솔로 데뷔 앨범 칼로 및 비디오 쇼케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자님들 끝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